저가 이제 준비한 코스는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코스도 많이 준비했어요. 저런 거 한국 분들은 보라카이 들어와서 여기 섬 안에서만 놀아요. 근데 우리 이제 배 타고 좀 나갈 거예요. 아 너무 좋아. 섬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무슨 뜻인가요? 네, 그 물결 따라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깨끗해요. 그냥 물 먹어도 돼요. 저희 가서 먹었어요. 진짜요? 실제로. 실제로 가져가자고. 자연. 보는 것만으로 약간 피톤 치드가 느껴져. 너무 짧아. 오. 아, 저거 오. 너무 좋다. 여기 너무 다이빙. 좋다. 지금 보라카이에서 블루라군을 보여주는 거는 거의 방송 최초예요, 저희가. 아, 네. 네. 보라카이의 블루라군. 보라카이의 블루라군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네. 이게 그 이제 라오스보다 필리핀이 규모가 더 커요. 야, 그냥 몰랐던 거네, 우리가. 네, 여기는 지금 제일 가장 핫한데. 아, 잠깐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물인데, 깊은 데 보니까 블루야, 누나. 네, 네, 이게 봐봐. 깊은 깊이가. 이 마셔가시면 아직 잠겨 있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제가 왜 이 코스를 추천하냐면. 여러분, 일단은. 코스적인 사람. 아니, 상황이 저런 줄 몰랐잖아. 아니, 저런 수영장이라고 하니까. 왜 이 코스를 추천하냐면. 그러니까 자연이에요, 자연. 여기가 이제 그 보라카이에서. 깔리보로 가는 공항.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밤 비행기예요. 맞아. 한신가 그래. 할 게 없어. 이제 깔리보 공항 가는 길 도중에 이게 있어요. 거쳐서 가야지. 거쳐서 가야 돼요. 워터파크를 가면 튜브를 타고 한 바퀴 돌잖아요. 그렇지. 인위적으로. 근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튜브를 타고 가이드가 그 튜브를 끌고 내려와요. 약간의 인위적으로.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저기 위에 가면 원형 모양의 이제 동굴이 있는데 거기 밑에 이제 40m.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자연이다. 진짜. 와, 하늘 봐봐.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20분. 진짜로? 예, 한 이제 앞으로. 갑자기 20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 수영복을 입고. 등산복이에요, 저게 등산복. 아니, 그러니까. 산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 자, 보세요. 정글이에요, 정글. 아, 아니, 이게 뭡니까? 갑니다. 사과해, 수정적으로 나한테. 아니, 뭐 이런 걸로 웃겨. 아, 저도 누나가 이거 웃겼어요. 누가 외부에서 산에서. 아, 저렇게 길 줄 알았어요. 과제를 챙겨왔었을 텐데. 자, 여기서는 최대한 이제 각자 개인 방송 부탁드릴게요. 개인 방송을 하자. 예. 개인 방송 할게요. 챙겨오시고,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비키니는 안 돼요. 비키니는 좀 약간, 보일 때, 좀 허세스럽게 보이시겠다. 지금 많이 와요. 자, 오늘은 고사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알아볼 건데요. 자, 고사리, 사리사리, 고사리 무치. 자, 고사리 여기 보이죠? 고사리. 루가에다 말룸 파티 앙타 왔잖아. 말룸 파티 가면 디토사 바틀 트립 KBS 운항 비즈니스 코퍼 막게스 디. 오야 오다. FT 소식으로 알려드릴 텐가? 이따 만나요. 안녕. 자 와요. 자 시청자분 지금. 안녕하세요. 날이 보생용라.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날 파티 시작했습니다. 자 1위 필리핀. 와 진짜 재밌습니다. 와 나 인도시라 파티 마트를 가입하게. 바가다 와라. 바가다 와라. 우리도 이제 저렇게 내려올 겁니다. 야, 저거야? 대박이다. 우와. 여기, 이게 깊이가 40m예요. 진짜? 여기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멋있어. 대박. 자, 여러분, 깜짝 놀라요. 보세요. 그 물의 원천지.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게 저기 너무 깨끗해서 저 물을 그냥 정말 떠서 드셔도 되고. 저 물고기 봐. 네. 그쵸. 이 물은 실제로 마셔도 된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깨끗한 물이래요. 쭉. 쭉. 와. 그냥, 야, 그러니까 전혀 아무 냄새도 없고 깨끗한 원천 물 있잖아. 깨끗한 거. 그 비린내 이런 것도 없어. 깨끗한 약수물 같은 거. 사실 민물이면 비린내도 날 수 있는데 아예 그 냄새가 없어요. 이거 정말 천연. 색깔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예요. 그래서 그래야겠다. 마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저기는 물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만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어, 예. 진짜 너무 차갑다. 이거 진짜 이게 두 번째 얘기. 천천히 잠깐만 나 너무 차가운데요. 물맛은 물맛이야 그냥. 됐어 들어갔어. 그냥 물맛. 가만히 있어. 난 두지 않을까. 그
아까 보라카이 호텔에서 먹는 물이 커튼 거 같지? 우와! 죽으면서 잡았. 아 재밌겠다 이거. 요거 재밌어요. 아 저기 이렇게 X자가 돼 있어서 안 빠지는구나. 저렇게 한 분씩 가이드가 붙어서. 아. 아. 와 너무 재밌겠다. 이거. 정말 좋았어요. 깨끗한 물에서. 진짜 완전히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 진짜. 또 이게 도시랑 자연은 또 재미가 달라요. 또 뭐 그냥 이제 몸을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물에 맡겨요. 그 뒤에서 가이드분이 이렇게 위험하지 계속 않게. 위험하지 않게 리드해 주시고. 와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좋다. 라이언. 네, 형님. 고맙다. 아, 진짜 좋다. 너무 진짜 고맙다. 최고죠, 형님. 진짜, 인정. 와. 야, 개인적으로 액티비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좋네요. 여기는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가야 되겠네. 어우, 저 물 봐요. 저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아, 여긴 아예 그냥. 야, 여기 천국이다. 네,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많고요. 현지 가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 여기서 이 근처에 지금 장소도 되겠는데 숙소도 공항 있죠? 근처니까. 예. 네. 너무 높아. 아니 고소 공포증이 때문에. 라바. 정말 무서운데 이때 무서운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응원하는 거. 높아. 높이가 한 7m 정도 되죠?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대신. 아, 결국 못 뛴 거야, 라이언 방은? 다시 도전합니다. 우와, 누나 올라오니까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약간 그 안전주의자예요.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그런 여행의 스타일이에요. 이 위로는 한 그래도 한 5m나 7m 이상 올라가. 야, 5m면 좀 올라가면 되잖아. 와, 5m면 5m면 뭐가 있어. 아, 4m예요? 4m예요? 아. 에, 노노노노. 맞춰.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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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건 못 해, 우리는. 오! 에, 저건 못 해, 우리는. 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 물의 물 바다 깊이가 네. 어마어마해요. 아. 50m 이상 된대요, 진짜. 아, 나 무서워 그런 거. 재도전합니다. 저희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보면 안 무서운데 실제로 너무 무섭거든요. 저 높이가 너무 무서운 높이라. 하고 나면 신나.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너무 깊어서 들어가는 거 자체가 좀 두려운 거. 물이 끝이 안 보여요. 정말 내 바다보다 계곡이 훨씬 예쁘네. 근데 형님 진짜 무서운데, 와, 형 멋있다. 아, 근데 네. 진짜 무섭긴 했지. 아니, 형이 먼저 뛰어줘서 우리가 뛸 수가 있었어. 어, 맞아. 근데 하고 나니까 뭔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성취감 같은 거. 자신감. 올라가요? 아니. 형, 근데 누나 형 이제 배고프죠? 배고파.
근데 배고픈데 그러면 우리 뷔페 좋아해? 뷔페? 예, 그랬대. 어, 뷔페. 너무 좋지? 가자. 뷔페 타. 고! 근데 배고프니까 또 먹으러 가야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들파이치라고 필리핀 이제 전통으로 손으로 한번 밥 먹는 체험. 필리핀 이제 전통식은 손밥이라고 있어요. 손밥이라고. 아, 손밥.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해요. 배고프시죠?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뜯어먹을 판이야 지금. 많이 고파서. 물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 최고급 뷔페. 어. 최고급 뷔페. 어 진짜? 네. 아까 유럽 화장실. 대국 같은 데니까 뭐 닭백숙 이런 거 여기서 사는 거지. 여기 뷔페 보이죠? 뭐야? 제가 이제 준비한 뷔페. 배고프니까. 아, 진짜? 네. 이게 뭐야? 이거 먹는 거야? 이게 이제 부들파이트. 오, 대박. 부들파이트. 부들파이트. 원래 필리핀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 날씨 주민분들께서 날씨도 너무 좋아요. 긴장을 다 떼고 이게 뭐야? 다 같이 즐기면서 먹자. 그래서 그 전래된 부들파이트인데 필리핀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면 친척들이 다 모이면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손으로 먹어요. 닭고기도 있어요? 다양하게. 야, 맛있겠다. 다 같이 저렇게 둘러서서 손으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필리핀 뷔페예요. 깔라만시를 비치는 거예요. 아니 깔라만시 비누는 처음이네. 네. 이제 이게 천연 비누 역할을 할 거야. 산성이니까. 이게 소독 그러니까 소독 다 되는 거야. 네. 자, 야, 떨리다 떨려. 오. 밥을 집어서. 야야야야. 와. 밥을 집어서 넣고 고기도 좀. 오, 야야야. 근데 이게 뭐냐면 누나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게. 이 지역의 문화잖아. 뭐 그들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럼. 한번 좀 배워보면 체험. 그래서 이게 딱. 처음 보는 거라 좀 저는 신기했거든요. 이게 시도를 과감히 처음에 못 하겠는데 하다 보면은 손으로 먹는 맛이 되게 좋아요. 엄지를 밀어요. 진짜. 근데 필리핀을 그렇게 갔어도 이건 진짜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아 맛있겠다. 그 등갈비, 아, 등갈비 같은 거 맛있어. 그 느낌인데 갈비 느낌? 이건 내가 볼 때는 서울 가서 생각나. 아 그래요? 네 무조건 생각나. 이거 먹고 맛있다. 너무 맛있으면 이렇게 딱 넣고 놓고 하면 돼요. 응? 맞고 엄마 맛있어. 그래. 그 필리핀 전통 그 잡채 같은 그 반식간돈. 얘는 맛있어. 그렇죠. 면도 맛있어요. 면 맛있어. 면 맛있어. 면 좋다 야 이거. 어? 젓가락 좀 잘하네. 그렇게 하면 되지. 빨리 안 좋아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다. 이게 편한데? 면은 이게 편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저렇게 먹으면서 옆에 약간 매콤한 소스가 있어요. 그냥 아, 간장 소스에 그 매운 고추를 살짝 넣는데 그 고추를 살짝 이렇게 같이 얹어서 먹으면 되게 알싸하게 맛있어요.